끝이 만발하네요. 예. 여기는 아주 태고적인 원시림의 상태랄까요? 아주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고요. 아주 여기가 깊은 산 속이지요. 그렇죠. 예. 바로 옆에는 이제 계곡의 물소리가 나고 있고요. 프라나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왕성하네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7년째예요. 사실 17년째, 17년 때는 농사 짓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건데, 이제 24년이 되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끝으로 왔다. 이제 더 물러설 자리가 없는 상태로 예.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이제 밀어붙이고, 또 요번에 일주일 뒤에 또 우리가 8일 단식이 들어가죠. 예. 어떤 사람들이 뭐 프라나 호흡식이 뭐냐, 과일만 먹는 게 프라나 호흡식이냐, 이런 그런 것이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프라나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먼저 프라나라는 용어 개념에 대해서 깊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주의 본질, 의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프라나라 하는 거는요, 이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에너지죠. 근원적인 예. 에너지. 예. 생기라고 할 수 있죠. 생기 에너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프라나를 뭐 생명력, 생명기운, 혹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근원 에너지. 예. 그러니까 이 프라나는 우주 전체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창조의 모든 곳에요. 근데 내 몸이 이렇게 살아있고 유지시키는 것도 프라나의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음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음식은 두 번째고요. 이 프라나, 이 생명력으로 우리 몸을 유지시키거든요. 그래, 이 음식도 보면 프라나가 많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 있고요. 완전히 프라나가 없는 음식이 있는데, 프라나가 풍부한 음식은 이제 과일이라든가 채소, 그것도 살아있는 신선한 걸 말하고요. 프라나가 완전히 죽은, 없는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이거든요. 정크푸드라 그러죠? 예. 뭐 하는데. 실체를 알 수 없는 음식.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이 막 이렇게. 모든 첨가물로 인해서 범벅이 돼서 가루로 내서 이렇게 해서 만든 음식들을 말하죠. 예, 소위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 음식은 대부분요 생명력이 없는 프라나가 없는요 죽은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 죽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하고요. 거기에 질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암이라든가요, 뭐 당뇨라든가. 감기, 이 모든 것들은 프라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정크푸드나 그런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거든요. 예. 생기 있는 음식들을 안 먹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예. 에너지가 다 고갈된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없어요. 정크푸드나 이런 음식들은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칼로리만 높죠. 예. 열량은 높은데요. 프라나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진짜 이게 심해지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예. 그래, 이 프라나를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요. 프라나의 양이 유입되도록 자기 몸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대로부터 많은 그 수행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현대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프라나 호흡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을 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식으로
가다가 또 생채식으로 넘어갔다가 과일식으로 갔습니까? 전환을 계속 해줘야지만 프라나 호흡식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프라나 호흡식이라는 뭐 생채소나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가기 위해서 생기에 프라나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 역할, 예. 매개제로서 그걸 사용하는 예. 거죠. 그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화식 예. 고기 먹다가 갑자기 프라나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라나 호흡 에너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준비하는 준비 단계죠. 기본 준비 단계. 예. 예. 그래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프라나 의식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프라나와 의식은 하나거든요. 이게 의식은 인식한다. 의식한다인데 우리가 의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프라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요. 이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라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요. 또 자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신선한 과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요. 상쾌하다 하는 것은 프라나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이런 그 자연의 숲속이라든가 나무들이 많은 곳, 풀들이 우거지고요. 꽃이 만발한 이런 곳에서는요. 프라나의 기운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배가 안 고프거든요. 아무리 이래도 내가 오전에 이렇게 채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농협에다 내, 농협에다 내는데 그날 배가 안 고파요, 오전에. 그러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녹차를 이렇게 따면서 그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있잖아요. 예. 에너지가 유입되니까, 아, 그래. 부모들이 마지막 가남 선고를 받았는데도 수명이 연장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이 농작물 만지니까 거기서 프라나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도 연장이 되는 거라, 이 시골에서 사시는 예. 분들이. 그걸 알겠더라고. 그래, 고대의 사람들은 이 프라나 호흡식을 있지 않습니까? 수행해가지고요. 자기 몸의 수명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프라나에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프라나 에너지를, 뭐, 프라나 호흡을 가는 게 수명 장수를 하고 예, 싶은 걸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오해들 없으시고요. 이거는 건강 장수하고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 수명 장수 지금 당장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정별에 든다 해도 열반에 든다 해도 너무 행복해 할 겁니다. 저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명하고는 그냥 본성의 자연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겠다는 이미지 우리 본성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수명 장수하고는. 예. 프라나 호흡식은 불멸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멸이라 하니까 뭐 몸이 안 죽는 걸 당장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 단지 이제 이 불멸의 과정을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거는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거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이 프라나는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깊은 명상 속에 든다거나 이런 자연에서요.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질이 안 좋은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무뎌져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이 경험이라니까 체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요. 또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 저희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이쪽으로 가는 길에는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을 예. 받거든요. 우리는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앉아서 놀자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공 선생이 벌써부터 댓글창을 닫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제가
6, 7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구독자와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창으로 이제 열어뒀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그 지점을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앞으로는 다음 영상부터는요, 저희가 댓글에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전화 아니면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뭐 단식이나 아니면 프라나 호흡식에 관한 것 아니면 진정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것에 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요. 이야기들 나누고 그 이외에 잡다한 뭐 자기의 있지 않습니까? 고민거리, 뭐 이 관심사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일상들은 이제 제가 올릴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 싶은 분만 이제 지봉 선생님 폰으로 폰을 올려놨으니까 그 숨주 22TV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다 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아니면 제가 그 설명란 영상 올리고 밑에 설명란에 예. 그 전화번호랑 아니면 이메일 올려놓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를 알려고 하면요, 영상들을 아주 깊이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려고 하면요, 그래 단지 단편적인 걸 보고 저희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희의 걸어왔던 그 여정, 여행이랄까, 그걸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저희 구독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 그 지금 보통 1,000명 정도가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명에서 5명 정도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려고 하거든, 쉽게요. 그래, 보통 보면 그, 이제 댓글에 딱 보면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가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우리가 영상을 올리는 것이 개인의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을 목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떠난 이후에 이 프라나 분명히 이 호흡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여정길을 올리는 것이지 개인이 이게 좋다 나쁘다 계속 따지고 하는 그런 창으로 우리가 열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창을 우리가 닫는 겁니다. 예. 그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요 옳다 그렇다 시비분별하면서 사는 네.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요. 어리석음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난 뒤에 남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래 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그런 거지요. 오늘 영상 이렇게 해갖고 예.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예. 예, 모두들 예,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은 예, 올라갑니다. 예. 가동에서 진공 여유였습니다.
don't care what he say. I don't need him to waste my time. It's a beautiful thing. It's a wonderful thing. I ever really wanted was to be true. Now you're here, I know that I can only love you. Everybody wanna tell me what they've been through. Tell me that they know you. Tell me what I can't do. All I ever really wanted was to be free. Now you're here, I know that I can only love you. Everybody wanna tell me how to make me. Tell me how to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Not gonna make me, not gonna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Not gonna make me, not gonna break me. Jah gonna take me. All my life I hear you calling out to me, son. Now you're here, I know there's nothing I can become. Everybody wanna tell me that it's all done. Tell me now I don't run. We can only be one. All I ever really wanted was to be free. Now you're here, I know that I can only love thee. Everybody wanna tell me how to make me. Tell me how to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Not gonna make me, not gonna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Not gonna make me, not gonna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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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y,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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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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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ah, bless. And he knows. Everybody wanna disagree, but they don't need no. I walk away now. Everybody wanna love to know, but they don't go. No, I find a way down. Everything I ever give to thee, no, I don't see what I'll be. But I'm in love and I feel it. I wanna make it now. I let go. I won't be leaving, deceiving. I'm not believing. I'm the air that you're breathing. I am the one that you have come for. Jah will awaken, I'm breaking. I won't be taking, no, no, nothing mistaken. I know that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Not gonna make me, not gonna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Jah gonna take me home. Not gonna make me, not gonna break me, Jah gonna take me home.